그리고 갓 닦고 그리고 또 이 음악에 대한 전율을 좀 느껴보셔도 좋겠네요. 이 바이올린은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요즘 막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표현하잖아요. 음악을 접해봐도 참 좋거든요. 요즘 마음이 좀 심적으로 힘든다,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,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손들어보세요. 오, 고민이 많을 텐데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세요.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만나볼게요.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
제2바이올린 공연이었습니다. 우리 피아노 쳐주신 연주 전문가 선생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